경상북도는 올해 창업 지원 대상자로 청년 창업가 30개 팀과 장년 창업가 15개 팀등 모두 45개 팀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돌입합니다. 청년 창업가들은 다음 달부터 경북 테크노파크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서 연말까지 1대1 전문 컨설팅과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받고 1,250만 원의 창업 자금도 지원받습니다. 장년 창업가들은 창업 공간과 창업 컨설팅, 그리고 시제품 제작비 등 700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10년부터 1,100여 명의 청년 CEO를 육성해 137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